친구들아요. 아이요. 오늘 여기 준비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샀어요? 지하철이 아니고 음식 이름이 서브웨이. 서브웨이? 네, 샌드위치가 아주 종류별로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맛있어 보이는 세 가지를 사왔어요. 자, 첫 번째 메뉴는 스테이크 치즈. 스테이크 치즈. 빵은 플랫브레드예요. 맞아요, 맞아요? 플랫브레드. 먹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스테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스테이크 썰어야 뭐 맛있는데. 이렇게 다 썰려져 있네요. 맛있습니다. 아, 여기 야채들도 고를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양상추, 양파, 토마토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다 빼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이도 안 좋아하고, 피망도 안 좋아하고, 할라피뇨도 안 좋아하고, 올리브도 안 좋아하거든요. 편식 나빠요. 다 빼라고 했어요. 편식 하지 마세요. 소스는 칠리 소스입니다. 스테이크가 조금 느끼할 것 같아가지고. 맥도날드에도 뺄수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응. 뺄수 있구나. 몰랐다. 맛있습니다. 야채 다 빼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브레드는 종류를 여러 개 하지 않고, 한 가지로 통일해봤어요. 다음에 또 먹게 되면, 빵 종류를 다르게 해볼게요. 왠지 알아요? 왜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빵이라도 통일해야 빵이랑 되니까. 통일했나 봐요. 마지막까지 스테이크는 아주 맛있게 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치즈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 입에는 치즈 맛이 많이 안 나네요. 맛있습니다. 아무튼 먹이는 샌드위치는 빨리 먹어야 돼요. 먹방을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셔츠가 작아졌어요. 저는 보기만 했는데 왜 배가 나왔어요? 윤혜쌤이 평소에 많이 드시잖아요. 저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네, 그냥 한 끼에 소한 마리씩 먹는데요. You what? 식비로 엄청 들겠다. 네, 맞아요. 한 끼에 거의 한 300만 원 나가죠. You what? 이번에는 에그마요라는 건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포장을 하는데 너무 맛없어 보였어요. 취소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왔습니다.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보기에도 맛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음식은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어요. 이 안에 에그 마요가 들어있는데요. 생각한 것보다는 맛있지만 맛이 있진 않네요. 눈이랑 코로 먹으면 아파요. 눈으로 먹는다는 말은 보기에 예뻐야 된단 말이고, 코로 먹는다는 말은 맛있는 냄새. 냄새. 그 이야기, 코로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아, 용은 할 수도 있겠다. 콧구멍이 커가지고. 맞아요. 코로 흡입해요. 스테이크 치즈 먹다 이거 먹으니까, 같은 회사께 맞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도 맛있게 드시네요. 네. 돈 주고 산 거니까. 잘안 보이지만. 에그랑 감자랑. 네. 그리고 마요네즈랑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맛이 너무 저렴해요. 맛이 없습니다. 서브웨이 가서 이건 시키지 마세요. 1번이에요, 이게. 1번. 시키지 마세요. 맛없어요. 누가 먹어도 맛없어요. 음료수 좀 먹겠습니다. 마지막 샌드위치는 치킨, 베이컨, 렌치. 아, 이름이 어렵죠? 치킨, 베이컨, 렌치. 치킨이랑 베이컨이랑 렌치랑 들어갔나 봐요. 네.
이름이 렌치라서 렌치 소스를 주셨어요. 아하.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응? 렌치 맛. 렌치가 뭐예요? 철 맛이요. 그게 뭐예요? 공부하며 렌치 들었어요. 아 그거? 그거 먹는 맛이라고요? 네. 먹어보니까요 안에 치킨이랑 베이컨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아직 입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칠리만큼 매콤한 소스는 아닌가 봐요. 좀 심심해요? 네, 맛이 심심합니다. 아, 맛이 너무 심심해서 칠리 소스를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칠리 소스를 좀 넣을게요. 빵을 까고 용용이 치킨 너겟 때 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1등 했죠? 그게 1등 했었어요? 네. 칠리가 1등 했었습니다. 마법의 소스. 맞아요. 우리 용용이 치킨 너겟 1등 친구를 넣어주고 다시 닫아서 먹겠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맛있어졌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칠리 소스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칠리가 마법의 소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소스는 크게 맛이 없는데 얘는 맛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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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맛은 어떤가요? 닭가슴살인 것 같아요, 치킨이. 그래서 퍽퍽한데 이 베이컨이 씹히는 이 맛이 또 딱딱하고 바삭바삭하잖아요. 딱딱하고 바삭바삭해요. 네, 그래서 텁텁함을 좀 없애주고 토마토가 수분이 있어가지고 치킨의 그 텁텁함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남은 거 먹겠습니다. 남은 건 항상 한 입에 드시네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스테이크 앤 치즈. 스테이크 앤 치즈. 네. 이거는 근데 개치죠? 개인적인 취향이요? 아니요. 개인적인 취향. 개그 취향. 제 생각은 스테이크 치즈가 1등입니다. 2등은요? 2등은 사실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맛이 없었어요. 에헤. 용용이 선생님 안 먹는다고 불쌍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용용이 선생님은 치킨을 먹으려면 생닭을 사와야 돼요. 근데 난리 나네요. 맞아요. 소를 사오면 살아있는 소가 여기 안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못 먹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먹방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